기독 공보 2020년 4월 25일자 토요일 신문입니다. 7개 신학대 정관 검토, 신대원 정원 감축 등 연구 진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대 구조조정위원회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교의 구조조정을 위한 법적인 관계 검토에 이어 7개 신학대학교의 정관을 검토한다. 학교의 재산관리, 법인 해산 시 자녀 재산 귀속 처리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전망이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7개 신학대학교 구조조정위원회 위원장 박희종은 지난 17일 3차 회의를 열고 교육부 구조조정 질의 결과 7개 신학대학교 현황, 구조조정에 대한 철학과 방향성, 중장기 로드맵 등 지난 회의에서 연구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발표 시간을 가진 후 구조조정을 위한 각 신학교들의 정관 검토, 신대원 정원 감축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신학교 구조조정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던 세광교회 황혜국 목사는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통폐합 시 법인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는 관계자의 조언을 전했다. 이를 위해 이사회 간의 사전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말한 황 목사는 통합할 경우 각 신학대학교마다 정해진 정관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 신학교 정관상에 나타나 있는 법인 해산 시 자녀 재산의 귀속 주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날 보고된 바에 따르면 7개 신학대학원의 2020년 충원 상태가 정원 712명 중 611명에 그친 것으로 보고되었다. 현재의 신입생 정원 712명은 총회가 최근 3년 동안 매년 4%씩 감축하고 거기에 더해 각 신대원들마다 개별적으로 자발적인 감축을 실시한 결과다. 이는 총회 결의로 추진했던 조정 인원보다 더 적은 숫자인데도 올해는 95명이 미달되었다. 올해 95명이 미달됐네요. 이런 현실 가운데 전 호남 신대 총장 노영상 목사는 신대원 정원에 대한 축소를 다시 한번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목사는 신대원은 현재 전체적으로 85.8%의 인원만 채우고 있으니 이전에 한번 정원 수를 줄인 것처럼 총회적으로 다시 한번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목회 구조의 재구성에 대한 제안도 이어졌다. 동막교회 곽재욱 목사는 목회자 한 사람을 뽑는데 100대 1, 심지어 200대 1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 자체가 목회 구조가 무너진 것이다. 현재 우리의 목회 구조는 담임 목사, 선교사, 교수, 기관 등 네 그룹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다. 맞는 말이죠. 뭐 전도사, 전임 전도사 뭐 이런 직급들은 다 불안정한 직업이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가 맞죠. 모든 사람들이 이 네 그룹 속에 들어가길 원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인턴 상태라며 현실적인 문제로서 수급 문제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그렇죠. 졸업생은 많고 수급은 적고 수요는 적고 공급은 많고 이러니 현실적인 문제가 크죠. 이어 이러한 구조의 전환을 위해서는 총회 차원의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안이 나와야 한다. 총회의 조정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온라인 컨소시엄, 총회적 차원의 신학교 발전 계획, 컨트롤위원회,
다양한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 참 문제죠. 저도 이게 신대원 다닐 때 이런 얘기들이 학생들 간에도 있었습니다. 신대원 입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신대원은 7개나 되죠. 정말 큰일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신학교도 온라인 개강, 경건훈련 등 다변화라. 시대 흐름 반영한 교육방법 마련에 부심.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의 신학교가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학사 일정이 변경되면서 신학생들을 위한 경건훈련의 과정 또한 변화를 겪고 있다. 그동안 교단 신학교들은 경건과 학문의 균형을 추구하며 신학을 기초로 영성, 인성, 공동체성을 겸비한 목회자 양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경건훈련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신학생들의 경건훈련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 임성빈은 경건과 영성훈련의 과정으로 경건 입사를 진행한다. 신대원 1학년은 무조건 생활관에 입사해 한 학기 동안 영성훈련을 받아야 한다. 경건 입사 후에는 매일 새벽 기도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며 전체 모임, 방 예배, 아침 청소와 봉사활동 등을 통해 인격을 갖춘 영적 리더십을 훈련받는다. 그러나 올해 신입생들은 경건 입사를 통한 경건 훈련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경건 기획처장 이상업 교수는 대면 수업이 미뤄진 상황에서 생활관 입사생을 받을 상황이 아니다. 면서 이를 대신해 영성신학 담당 교수들과 경건훈련 지도 교수들이 온라인으로 영상이나 음성을 녹음해서 이 강의실에 업로드하면 경건훈련 대상자들이 매일 저녁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학생들은 영성 일기나 감상문 형식의 보고서를 담당 교수에게 제출하면 교수는 다양한 피드백으로 학생과 소통한다. 새벽 기도에는 학교가 개별적으로 배포한 개인 묵상집으로 매일 묵상해야 할 본문과 기도 제목을 작성하는 개인 훈련을 진행한다. 성찰 기도 및 일기를 기록하고 개인적으로 적용한 자기 점검표는 학기 중이나 말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 밖에도 이메일과 메신저 등으로 멘토링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마니또, 상호존중 캠페인 등으로 경건훈련을 대체하고 있다. 이상업 교수는 정신없는 상황에서 떠밀리듯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겪고 있지만 다양한 아이디어들로 목회자 양성에 필요한 경건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학생들과 함께 예배 드렸던 시간들이 그립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학생들의 아쉬움도 컸다. 체포를 통해 다양한 예배의 형식을 접하면서 장로교 예배의 기본을 배웠다는 학생은 매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노동과 공동체 훈련에서 배운 경건 훈련들이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그럼에도 학교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훈련을 대체하고 있어 위안이 된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권용근은 우선 일주일에 두 번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있다. 학교 홈페이지에 화요일과 목요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경건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교직원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고난주간 영신 공동체를 위한 기도 릴레이를 통해 아침과 점심, 저녁 같은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일부 신학교에서는 학교에서 미리 배포한 예배 순서지를 통해 자율적으로 훈련에 참여하고 있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온라인 경건 훈련에 대한 시스템적인 한계와 학생들이 고충을 토로하면서 구체적인 경건 훈련은 5월 이후로 미루고 이후 공백을 채우기 위한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남신대 김명실 교수 실천신학은 시대와 매체가 변함에 따라 학생들이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경건 훈련을 할 수 있는 모드를 개발해서
제공해 주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매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콘텐츠 변경이 필요하고 학교는 향후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의도적인 침묵, 영적 금식이 필요할 때가 있다면서 지금은 열심히 달리다가 잠시 멈춤의 가치를 느낄 때이며 향후 학생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의 기대와 기쁨을 기대하는 시간으로 준비하는 것도 영성훈련의 한 방법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실온이죠. 한국교를 향한 4.15 총선의 교훈은 기독교 보편가치 실천 위에 헌신해야. 연세대학교 정종훈 교수의 글입니다. 4.15 총선의 결과는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다. 코로나19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총선 투표율은 28년 만에 최고 66.2%였다. 여당을 향한 표심은 기대 이상이었고 제1야당을 향한 표심은 기대 이하였다. 혹자는 지역주의의 부활이라 평가하지만 가당치 않은 평가이다. 미래적인 비전 없이 과거로만 회귀하려는 정치인, 국민에게 감동을 줄 만한 정책 개발 없이 비판만을 일삼는 정치인, 자존적인 품격이나 상대에 대한 배려 없이 막말을 주저하지 않는 정치인, 실체와 상관없이 상대를 깎아내리고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정치인, 우리의 국격을 폄하하고 강대국에 대해서 사대주의적으로 의지하려는 정치인 등은 더 이상 정치할 수 없다는 국민의 단호한 명령이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 일부 목회자들 가운데 총선에 편향된 자기 입장을 강요했던 분들은 자기 반성과 함께 앞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침묵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행위는 그나마 교회에 머물러 있던 청년들을 교회 밖으로 내몰고 교회 밖에 있으나 교회에 관심을 가지려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교회로 들어오려는 것을 막을 뿐이기 때문이다. 4.15 총선에서도 기독을 표방하는 기독자유통일당이 어김없이 등장했다. 이 당은 기독교의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기보다 교회의 집단 이기주의를 주장했다. 기독의 이름으로 출발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기독교 본질과 상관없이 기독교 영고주의에만 의지해서 권력을 얻고자 노력했다. 결과는 지난 총선보다 0.8%가 낮은 1.83%의 표를 얻은 것으로 끝났다. 향후 한국교회는 기독교 이름으로 정치하겠다며 나서는 집단을 방조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오류와 이해 관계로 채색된 기독 정당의 오판이 기독교의 오판이나 하나님의 오판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종교 사회에서 기독 정당의 존재는 공공선을 위한 타 종교와의 협력을 배제할 뿐 아니라 권력을 향한 경쟁으로 인해서 종교 간의 긴장과 갈등을 야기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가 정치다운 정치로 되지 못한다면, 국민 화합을 도모하기보다 4분 5열을 초래한다면, 평화를 만들기보다 전쟁으로 치달으려 한다면, 정의를 세우기보다 부정부패 불의로 범벅이 된다면, 국민을 섬기기보다 억압과 착취를 일삼는다면, 그때는 교회가 침묵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 그때는 교회가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역대 총선이 끝날 때마다 국회의원들의 종교 상황을 보면 개신교와 가톨릭을 합한 기독교 신자의 비율이 전체의 3분의 2에 육박한다. 그런데도 국회가 자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식물국회로, 정책 논쟁 없이 온몸으로 싸우는 동물국회로, 제비만 받아먹고 여행이나 다니는 먹튀국회로 변질되는 것은 기독교인 정치인들이 자신의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드러내기보다 소속된 정당의 당리당략에 머물러 권력 획득에만 집착한 결과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기독교인의 자기 정체성을 갖고
기독교의 보편 가치인 정의, 사랑, 평화, 약자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 타자에 대한 배려와 환대, 생태 환경에 대한 청지기적인 책임 등을 실현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기독교인 정치인을 도전하고 양성하는 일, 그래서 좋은 정치를 만드는 일을 최선의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교회 쇼핑 더 이상은 안 된다. 김병호 목사. 새가족 양육 위한 교재. 내 손안의 양육 출판. 이 그림은 김병호 목사가 출판한 내 손안의 양육이라는 책의 이미지입니다. 그림 이미지를 통해 새가족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적용해온 파주상영교회 김병호 목사가 내 손안의 양육이란 제목으로 평신도가 새가족을 양육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해 출판했다. 김병호 목사는 1999년에 목사 안수를 받은 후 국교역자로 사역하면서 개발한 그림 이미지를 통해 새가족을 양육에 적용해 왔다. 특히 파주상영교회는 2004년에 가정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초대교회처럼 전도 대상자를 1대1로 만나 양육을 진행해 정착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양육 프로그램을 현재까지 유지하면서 이웃교회와 동반성장을 추구하며 세미나 형태의 집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해왔다. 김병호 목사는 새가족 프로그램은 그림 이미지를 통해 기독교에 대한 이해와 복음을 제시하는 양육 프로그램과 함께 새가족을 위한 예배도 주목을 받고 있다. 교회를 처음 찾은 교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양육과 예배이다. 이번에 출간한 내 손안의 양육은 한국교회 상황에 맞게 기획된 새가족 양육 교재로 일러스트 사파 이미지를 통해 평신도가 어렵지 않게 새가족을 대상으로 양육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저자 김병호 목사는 내 손안의 양육을 출판하면서 주님 몸된 교회가 쇼핑하듯이 교회를 옮겨 다니는 기존 신자들을 기다리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면서 오직 세상에 있는 한 영혼을 잃어버린 내 양과 어부가 낚아야 될 고기로 알고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직접 찾아가서 양육하여 감람산의 유언 그대로 가르쳐 지켜 행하는 사역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상영교회는 매주일 새가족의 인원에 관계없이 양육자들과 함께 새가족 예배를 통해 양육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 또 새가족 예배 준비를 위해 매주 토요일에는 예배 리허설을 진행하면서 양육자 훈련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병호 목사는 이 땅의 교회들에게 유행처럼 퍼져나가기를 바란다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돌아온 한 명의 탕자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만이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덧붙인다. 예,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4.3의 상처 치유와 제주 선교. 라는 제목으로 진정한 화해, 복음 통해서만 가능. 남아있는 4.3의 상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을까? 제주 4.3 사건에 관한 얘기 같습니다. 읽어봅시다. 교회는 2년보다 더 위대하고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 신앙으로 제주도민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제주 4.3 사건 발생 후 70여 년이 지났지만 피해자 유가족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처한 각자의 상황과 입장 차이는 크다. 무자비한 집단 학살이라는 상처 속에는 가해자가 피해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인식하는 이념 분쟁이 더해져 씻을 수 없는 갈등으로 존재한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존이 제주 현대사이지만 4.3의 화해와 상생을 위한 복음적 방향에 뜻을 같이 하면서도 엉킨 문제를 풀어야 할 오래된 숙제의 답을 찾기는 여전히 어렵다.
피해자들은 한국교회가 과거 냉전구조의 아픔을 끌어안고 화해와 상생의 길로 이끌어달라고 요청했다. 더 이상 제주 4.3에 침묵하거나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결국 이념이 복음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주 4.3을 향한 등진 제주 사람들의 공통된 시선이었다. 제주 4.3 사건 유가족의 평신도 모임인 치유와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 대표 제주 성안교회 오성학 집사는 제주 4.3의 화해와 상생을 소망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주 4.3의 치유는 곧 제주 선교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 4.3 추모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는 의미도 있지만 가족을 잃고 슬픔 속에 살아온 유족들을 위로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던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성경 비유처럼 한국교회는 4.3 유족의 아픔이 치유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 이념보다 위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제주와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성학 집사는 과거 일부 지도자들이 제주 4.3에 이념의 족쇄를 씌웠다고 안타까워했다. 결국 4.3 치유에 대한 교회적 관심이 부족했고 외래 4.3을 외면했다고 했다. 그것은 제주 선교에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한다. 오 집사는 교회가 제주 4.3 유족에게 그리스도의 정의와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설 때 선교의 불은 더욱더 거세게 타오를 것이라며 4.3의 상처는 가슴 속에 남아있지만 진정한 화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교회는 낮은 자세로 고통을 나누고 상처받은 이웃을 치유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산당에 의해 생매장당한 제주 출신 1호 목사, 이도종 목사의 손자 재광교회 이동의 장로도 제주 4.3의 화해와 상생을 희망했다. 하지만 4.3에 대한 역사가 왜곡되지 않고 객관적인 상황에서의 진실 규명이 천재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장로는 할아버지는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던 중 군경이 아닌 공산당의 폭동에 의해 살해당하셨다며 당시 가해자가 현재 피해자로 혼재되어 있다. 제주 4.3의 진정한 화해와 상생을 위해선 과거사가 바르게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 장로는 제주 4.3 정립연구유족회를 설립했다. 무고하게 희생당한 피해자 유족과 함께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 장로는 4.3 사건 본래 의미가 변질되지 않고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야 한다며 그것이 제주 4.3의 화해와 상생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제주 4.3의 역사의 진실 규명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신청교회 류승남 목사도 바른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제주 4.3은 낮에는 군과 경찰, 밤에는 폭도들에 의해 무고한 시민이 희생당한 사건임을 인정하는 역사인식이 필요하다며 제주 4.3의 화해와 상생을 위해선 이념에 편향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지 않으면서 객관적인 상황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민 그 누구도 제주 4.3의 화해와 상생을 부정하지 않는다며 이 일을 위한 교회의 관심을 요청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역시 제주 4.3 사건이죠. 잊혀져가는 민족의 비극. 제주의 역사 넘어 대한민국의 아픔. 해방과 정부 수립 그리고 전쟁으로 이어지는 어려운 시대에 제주도에서는 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 참사는 1948년 4월 3일 새벽에 봉화를 올리며 지설을 공격하고 우익 인사들을 살상하는 사태로 폭발하였기에 4.3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1947년 3.1절 기념 행사에서 경찰이 도민들을 향해 발포하여 여러 사람이 죽거나 다쳤는데 이를 빠르게 수습하지 못하면서 긴장은 고조되었고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졌다. 전쟁에 버금가는 사태로 전개되고 입산자들을 뜻대로 제압하지 못하자 1948년에서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겨울에는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초토화 작전이 진행되어 많은 민간인 희생자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난리로 2만에서 3만을 헤아리는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추산된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한라산 출입이 허용되며 생존 공비가 없어지기까지 여러 해가 걸렸다. 희생자 가족 오랫동안 고통. 이러한 일을 경험한 생존자들은 입을 열지 못하고 참혹한 기억에 시달리다 대부분 세상을 떠났다. 희생자 가족들은 연좌제에 오랫동안 시달렸고 아픔을 드러내지 못한 채 숨죽이며 살아야 했다. 새천년에 들어서서야 공권력의 지나친 권한 행사로 많은 도민들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단순히 제주인의 아픈 역사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억, 평가, 위로하는 일은 2018년에야 시작되었다. 공비를 토벌하기 위하여 많은 군대와 경찰이 동원되었고 서청이 가세하였다. 관서, 관북, 서해의 청년단을 아우르는 조직으로 서북청년단이란 명칭이 생겼고 이를 줄여 서청이라 불렀다. 말하자면 월남한 실향민 청년 전체를 가리키는데 4.3 당시 제주도에 와서 행패를 부렸던 사람들은 서청이라는 이름으로 각인되었다. 군대나 경찰보다 더 무서운 건 서청이었다는 증언은 수없이 나온다. 분단 과정에서 그들이 겪은 고통과 상실감은 달리 해결할 방도가 없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가족들은 희생되었으며 부사일생 남아한 청년들이 공산주의에 대하여 적개심을 품고 보복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제주의 청년들도 피난처를 찾아 군에 입대하였고 전장에서는 목숨을 내놓고 진격하였다. 결과적으로 전쟁에서 큰 전공을 세운 용사들이 많이 생겨났다. 같은 틀에서 납득할 수 있는 대목이지만 민족의 비극이었다. 서청의 실체를 파악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그중 교회 청년들의 몫을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몇몇 파편적인 증언은 있지만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오히려 가해자의 입장에서 직접 혹은 간접 경험을 가진 목회자들의 증언은 들어있었다. 그들마저 대부분 별세한 지금 이를 토대로 사실 여부를 논하는 것은 망설여진다. 그 당시 그 역시 과장되거나 왜곡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서청은 서북청년단이죠. 서청은 대부분 경찰이나 군대로 변신하여 현지에 투입되었다. 이들은 국가 혹은 정부 아니면 권력자 입장에서 공권력을 행사하였다. 여기서 파생되는 폭력성은 정당하다고 승인하고 격려하는 입장을 개신교는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쟁을 겪고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이러한 시각에서 교회는 평화를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정책을 택하였으며 아직도 대부분 이런 관점을 유지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있을까? 이러한 환경에서 제복을 입고 직접 생명을 살상하는 역할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신앙인들도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평화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아직도 불가능한가? 제주 NCC 총무 봉성교회 김인주 목사의 글이었습니다. 다음 기사, 작은자운동의 교회 사적 의미. 네 번째 시간이네요. 작은자운동 45주년 세미나 발제 요약. 가장 작은 자를 발견한 사람들. 한국 기독교 전래 초기 여성 선교사들에 의한 보아학교도 시작됐다. 1891년 10월 10일 제임스 맥케이 부부 맨지스 포셋과 함께 진 페리가 부산으로 입국했다. 페리는 호주의 선교사 파송단체인 장로교 여선교회 연합회 EWMU Presbyterian Women's Missionary Union 소속이었는데 이 단체에 파송되는 여선교사는 선교사로 일하는 동안 미혼의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해리와 선교사 일행은 1892년 세 명의 고아를 돌보기 시작했다. 그 중에 한 아이는 목발의 의지에 구걸을 하는 아이였다. 1893년부터는 페리가 주도해 본격적으로 고아 학교가 시작됐다. 이 고아 학교는 미우라로 불리다가 1895년 부산 경남 지역 최초의 여학교인 일신 여학교가 되었다. 페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1894년 장로교 여성교회 연합회 선교사직을 사임하고 고아와 맹인을 위한 독립 선교사로 사역하기로 결단한다. 호주로 일단 귀국해서 독립 선교사로서의 활동에 필요한 모금 활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윽고 1897년 호주 출신의 독립 여성 선교사 엘렌 패시와 더불어 서울 서대문 밖에 구루 아동을 위한 집을 시작했다. 이 학교에서는 한글, 한문, 산수, 지리, 상식 등을 가르치고 벽돌과 직물을 제작하여 판매하기도 했다. 그 판매 대금은 학교 운영과 학생들의 자립에 충당하기도 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여성 선교사에 의한 고아 학교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정리하자면 여성 선교사들도 조선에 입국하고 비존재들을 발견했다. 조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 불우한 아동들을 그들도 보지 않았다. 불우한 아동들은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존재했다. 그러나 호주의 여성 선교사는 직관적으로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자가 누구인지를 발견했고 복음이 가르치는 바를 실천으로 옮겼다. 즉 비존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서 존재가 되게 하는 사역을 한 것이다. 1911년 짐 페리가 기록한 책에는 1892년에 부산에서 처음 돌봤던 아동들이 지금은 성장해 모두 기독교 학교의 교사가 됐다고 기록하고 있다. 해방 이후 한국 전쟁이 끝나고 한국 교회는 새로운 형태의 비존재를 직면하게 됐다.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계획에 의한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도시로 몰려드는 도시 빈민들이 그들이었다. 경제개발 계획이 본격화되면서 서울에는 의류나 가발과 같은 노동 집약적인 영세 업체들이 동대문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런 업체들은 농촌에서 상경하는 저렴한 노동력을 흡수했다. 그래서 이점 서울의 인구는 5년 만에 100만 명이나 급증하기도 했다. 농촌에서 도시로 상경한 사람들은 기존의 주택가가 형성된 지역으로 이주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정부의 공공부지나 급경사 지역, 즉 청계천, 중랑천, 정릉천, 망원동, 봉천동 등지에 판자로 된 무허가 거주 공간을 짓고 집단적인 거주지를 형성했다. 이른바 판자촌이었다. 판자집은 부엌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딸린 방 하나의 거주 공간이었다. 상하수도는 없었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었다. 이런 판자집은 거주의 편의성을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 사람이 비바람을 피해서 머리를 누이고 단단히 밥을 지어 먹는 정도였다. 그 가운데서도 청계천은 판자촌의 대명사였다. 1970년대 청계천은 약 6만여 명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도심 한가운데 거대한 빈민촌이 형성된 셈이었다. 정부는 이 불길한 슬럼 지역을 해결하고자 했다. 아주 쉬운 방법은 빈민촌을 밀어내고 청계천을 복개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청계천의 빈민들은 항상 철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비바람을 막아주는 판자를 보수하기라도 하면 곧바로 철거반에 의해 철거됐다. 그러면 밤 사이에 다시 판잣집이 세워지는 숨바꼭질이 반복됐다. 철거반원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땅을 파서 거적으로 출입문을 세우고 개미집을 짓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장신대 이치만 교수의 글입니다. 다음 기사요. 목양 칼럼입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여원교회 임영숙 목사의 글입니다. 한 성도가 만남을 요청했다. 성도는 예전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사업이 어려워지고 길거리로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필자가 섬기는 교회로 오게 되었다.
성도는 새벽마다 그리고 저녁에도 몇 시간씩 예배당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했다. 평소 나의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 가슴이 답답하다. 그래서 교회를 그만 다닐까 생각한다 라고 말하곤 했다. 성도를 바라보는 필자의 마음도 늘 답답하고 힘들었다. 전화 통화 후 날짜를 정해 만나기로 했다. 저녁 9시경 교회에서 만난 성도의 눈은 퉁퉁 부었고 낯빛도 좋지 않았다. 안에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 중이라 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어주고 혹시 걱정거리가 있냐고 말을 건넸다. 성도의 얼굴을 쳐다보는데 순간 거짓말처럼 성도가 살아온 모습이 필름처럼 빠르게 지나가며 보였다. 너무 충격적이고 놀라웠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한참을 울더니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어쩌면 좋아요? 라며 끝내 말을 잊지 못했다. 성도의 지나간 삶을 스쳐 지나가듯 보게 되었다고 얘기해주고 내용을 나눴다. 성도는 깜짝 놀라며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다. 성도는 가정이 있는 남자와 살게 되어 자식을 낳고 30년 넘도록 살고 있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살다 보니 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다는 것이다. 잘못된 것을 해결하지 않고 남겨둔 채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이면서 기도하며 응답될 리 없다는 말을 전하고 위로도 건넸다. 늦었지만 상대방을 찾아가 용서를 빌라고도 했다. 목회를 하며 성도의 말을 듣고 나는 성도의 상황을 잘 안다고 생각했다. 이 성도의 말을 듣고 나니 오늘도 목회자에게 하지 못한 수많은 일들로 성도들은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목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성도가 돌아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그 가정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니 가정 문제도 사업 문제도 해결되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성도의 얼굴은 이전과 달리 활짝 폈다. 범죄한 사람일지라도 버리지 않고 철저히 회개시켜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했다. 다음은 순화교회 임융식 목사님의 목양 칼럼입니다. 깻잎과 고추나무 잎. 흙수저 인생이 하루아침에 금수저 인생이 될 수 없고 누구나 재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도 노력만으로 많은 돈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인 성전을 짓는 일이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성전 건축을 간절히 원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다윗이 누구인가? 성경 말씀에 몇 안 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아닌가? 그런 다윗에게조차 하나님은 성전 짓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에 많아도 모든 믿는 자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점차 모습을 갖춰가는 새 성전을 볼 때마다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음이 벅차오른다. 우리 교회는 성도 다수가 대를 이어 땅을 물려받고 농사 기술을 배우고 익혀 농업을 생업으로 삼은 사람들이다. 수입은 대부분 깻잎과 고추 모종을 심고 재배해서 얻은 수익들이다. 도심지에서 생업을 하는 성도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익이 적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수익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성전 건축을 위한 재정이 모아지니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모른다. 깻잎과 고추를 딴 것을 모아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야말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예물이 아닐까.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이 과부는 그 가난함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으니 넣었느니라 하시니라고 했다.
그렇다. 깻잎과 고추를 딴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은 전부를 드린 것과 같다. 무슨 일을 하든 깻잎과 고추를 따서 정성을 담아 드림과 같은 모습은 모든 성도의 동일한 마음이다. 새롭게 지어진 성전은 본당 천정이 나뭇잎 모양으로 설계가 되었다. 나무 루바를 이용해 입체형으로 만들어진 나뭇잎 모양 천정은 성전을 설계한 건축사의 의도에 따라 종려나무잎 모양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외침이 흔들었던 종려나무잎은 휴양지등에서나 볼 수 있는 화려한 모습이다. 그러나 내 눈에 보이는 천정의 나뭇잎은 깻잎 또는 고추나무잎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성어린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눈이 나와 같아서 하나님께 향한 처음의 마음이 영원히 변치 않기를 소망한다. 다음은 설교를 위한 성서 읽기입니다. 여덟 번째네요. 바벨론이여 내 보좌가 없어졌도다. 이사야 47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영남신대 구약학 오택형 교수의 글입니다. 이 구절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에 대해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다. 선지자는 바벨론을 여성으로 의인화해서 바벨론이 현재는 위세 좋게 높은 권좌에 앉아 있으나 곧 그 보좌에서 내려와 끌 가운데 앉아 있게 되고 이참이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이 될 것을 선포하고 있다. 선지자는 바벨론이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멸망을 돌이킬 수 없을 것이며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으로 다 타들어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당대 최고 강대국인 바벨론은 무력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전무후무한 부끄러움을 당해 파멸될 것이라 선지자는 말하고 있다. 1절에서 선지자는 바벨론을 가리켜 처녀라 부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직 어느 나라에도 정복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를 의인화하여 여성에 비유하듯 딸 바벨론이라 부르며 그가 몰락하는 모습을 여인이 몰락하는 모습에 빗대어 말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쫓겨나 땅에 주저앉아 있고 곱다 혹은 아름답다고 부르지 못할 정도로 피폐하게 될 것이라 말한다. 2절에서 바벨론은 그 신분이 종으로 추락되어 맷돌을 돌리며 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들은 너울을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천박한 신분이 될 것이며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다리를 드러내며 강을 건널 정도로 그들을 도와줄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을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3절에서는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고대 시대의 포로들은 옷이 다 벗겨진 채 끌려갔었는데 바벨론 사람들 역시 발가벗고 잡혀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선지자는 이러한 심판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로 말미암아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 이 구절은 아시리아 제국의 멸망을 예언했던 나훔의 예언에서도 비슷한 구절이 나오고 있다. 나훔 2장 7절. 4절 5절에서 선지자는 바벨론의 몰락은 다른 열방의 힘에 밀려 이루어진 일이 아니며 이 모든 일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일이라 말하며 이제 몰락한 바벨론을 향해 그의 심판의 말씀을 외치고 있다. 바벨론의 권좌는 이미 무너졌고 그들의 지위는 무너져 땅에 떨어졌으며 많은 민족들의 여왕 자리를 빼앗긴 지 오래임을 선지자는 외치고 있다. 6절 7절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범죄함을 통해 하나님을 노하게 하셔서 바벨론을 통해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룬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을 향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영원히 여왕으로 군림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에 대해 전혀 무지했고 그들의 마지막이 어떨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벨론에게 무섭게 임할 것이다.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 왜 패역한 백성이라 하는지 그 이유를 명백히 설명하고 있다. 바벨론은 그들이 안락한 삶과 번영의 시대를 구가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 생각하며 나뿐이라 나 외엔 다른 이가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발언은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임을 나타낼 때 사용했던 말로 이사야 43장 10절, 44장 6절, 45장 5절, 6절 이를 바벨론 사람이 그대로 말한다면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패역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벨론에 대해 이전 아시리아를 심판하셨던 것 같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과부가 되지 않을 것이며 자식을 잃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번영과 평안이 계속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미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다. 9절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게 된 이유를 다시 설명하고 있다. 그들은 교만하고 악한 일에 자신만만해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고 교만히 말하며 악을 저질렀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높아져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자만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던 것이다. 11절에서 선지자는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 나름대로 무서운 재앙을 피하기 위해 그들의 신들에게 주술과 주문으로 피할 길을 구하겠지만 그들의 주술로는 재앙이 누구로부터 오는지 알지 못할 것이며 재앙이 임하여도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라 말한다. 바벨론이 속수무책으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재난이 유일하신 신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선지자는 이렇게 멸망할 바벨론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하고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멸망할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멸망할 바벨론을 바라보며 그들로부터 떨어지는 부스러기에 열광하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 역시 책망하시며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들에게도 큰 책임을 물으실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시대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온이 멸망할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세력을 하나님보다 두려워하며 그들에게 줄을 대고 심지어 무릎까지 꿇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심판 과정과 그들의 몰락을 이렇게 생생히 소개하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 옆에서 그들과 같이 멸망의 과정에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의 소리일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멸망할 바벨론이 아닌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다. 4월 특집 N번방 사건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 그리스도인은 이 사태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 그 소망교회 이택환 목사님의 글입니다. 말씀 따라 이웃 사랑하는 올바른 방식 세상에 선포해야. N번방 가입자 수가 최대 26만이라고 한다. 이들을 전부 추적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지만 할 수 있는 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N번방 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일탈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즉,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추적하여 개인적으로 처벌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 라이트 밀즈는 한 사회를 이해할 때 개인의 문제와 구조의 문제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가령 취업자가 10만 명인 도시에 실업자가 몇백 명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아마도 실업자 개인의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그 도시에 수만 명의 실업자가 있다면 그것은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 구조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큰 틀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N번방 사건 역시 단지 개인의 문제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보아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무엇보다 성범죄의 관대한 국내법 제도의 현실을 문제 삼는다. 대표적인 것이 2008년 조두순 사건이다. 당시 조두순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건물 화장실에서 초등학교 3학년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여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케 했다. 검사는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했고 상고 법원에서도 그 형이 유지되었다. 그 조두순이 올해 12월이면 형을 마치고 나올 예정이다. 그나마 조두순이 12년형을 산 것은 오프라인 성범죄자이기 때문이다. 우리 법은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더욱 관대하다. 이는 지난해 11월 대대적으로 진행한 다크웹 수사에도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손모 씨, 당시 23세가 운영하는 아동 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를 벌여 32개국에서 310명을 검거했다. 한국인은 223명. 문제는 미국에선 영상 한번 내려받은 사람이 징역 70개월과 보호관찰 10년을 받는데 우리는 1000건을 내려받은 사람이 징역 4개월, 심지어 사이트 운영자는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에 거쳤다는 데 있다. 그 와중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 3월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6월 25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디지털 성범죄의 극히 일부인 특정인의 얼굴 등을 합성한 딥페이크 처벌 관련 조항만 포함됐다. 게다가 사전에 이 법안을 심사한 국회의원들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지가 논란이 됐다. 당시 그들 사이에 상상까지 처벌하면 어떻게 하나? 딥페이크를 예술작품이라 생각하고 만들 수 있지 않냐? 자기 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처벌할 것이냐? 청소년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짓 자주 한다는 말 등이 오갔다고 한다. 이상을 정리하면 성범죄가 한국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된 배경으로 성범죄에 관대한 사법체계, 그보다 더욱 관대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 일반인은 물론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조차 성범죄에 대한 감수성이 매우 낮은 점 등을 들 수 있겠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서는 성범죄가 버젓이 성산업으로 대우받는 듯하다. 우리는 흔히 대한민국은 치안 유지가 잘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과연 대한민국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2017년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그해 32,824건의 성범죄가 일어났다. 하루 89명의 여성이 성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고하지 못한 성범죄와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 디지털 성범죄까지 고려하면 성폭력 피해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N번방 사태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성범죄와 관련된 법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각성을 촉구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이웃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가부터 출발해야 한다. 성경은 인간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영하와 종기로 관을 씌우신 존재, 시편 8편 5절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다. 로마서 8장 32절.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다 하나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우리의 이웃이 이렇게 귀하고 중요한 존재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성범죄는 단지 성적인 범죄 이전에 인간의 인간에 대한 abuse, 즉 착취와 학대다. 그것은 인간이 인간을 노예나 짐승으로 대하고 빼앗은 개인 민감 정보를 이용해 상대방을 디지털 속의 애니메이션 같은 놀이개로 취급하는 인간성 파괴 행위다. 그 결과 한 인간을 끊임없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리게 하고 미성년자 시절부터 인생이 망가지기도 하고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기도 한다. 심지어 성범죄자 자신도 탈로 나면 목숨을 끊기도 한다. 따라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방식,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는 합당한 방식을 세상에 선포하고 실천할 책임이 있다. 그런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범죄뿐 아니라 인간에 대한 어떠한 차별이나 해악적인 행위가 있을 수도 없고 결코 있어서도 안 될 것이다. 논쟁으로 본 세계교회사. 교회의 진정한 보물은 공로 아닌 복음. 13. 면벌부 논쟁. 발음이 안 되네요. 면벌부 논쟁. 면벌부. 면죄부 얘기하는 거죠. 면죄부라고 하면 되지. 면벌부는 뭡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지만 발음 이왕이면 좋게 하는 게 좋겠죠. 역사는 기본적으로 연속성을 지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방향을 꾸거나 시대를 새롭게 여는 불연속적인 전환점이 있기 마련이다. 그 전환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마르틴 루트의 95개 논제이다. 95개 논제는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 신학의 핵심을 비판함으로써 중세에서 근세로 이행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것은 16세기 교회 개혁의 도화선이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기도 했다. 이처럼 역사의 전환점이 된 95개 논제의 정확한 제목은 면벌부의 능력과 효용성에 관한 논박이다. 결국 95개 논제의 핵심은 면죄부를 둘러싼, 지금부터는 면죄부라고 하겠습니다. 면죄부를 둘러싼 논쟁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면죄부란 무엇일까? 면죄부란 문자의 뜻 그대로 벌을, 죄를 면하게 해주는 종이 부적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대사부라 부르고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면죄부라 부르기도 한다. 면벌부를 사면 그만큼 우리가 치러야 할 벌이 면벌부라고 불러야겠네요. 면벌부를 사면 그만큼 우리가 치러야 할 벌이 면제된다는 기상천외한 발상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죄와 벌을 구별하여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죄로 인한 벌까지 없애지는 못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렇게 남아있는 잔벌은 현세에서든 아니면 연옥에서라도 해결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합당한 공로를 쌓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로를 쌓는 방식에는 선행, 금지순례, 금식, 자선 등 다양한 방법이 있고 그 중에 가장 효율적이고 간단한 방법이 면벌부를 사는 것이다. 마치 액을 물리치기 위해 돈을 주고 부적을 구입하듯이 벌을 면제받기 위해 면벌부를 구입한다는 것이다. 과연 죄와 벌을 나눌 수 있는가? 공로를 돈으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면벌부가 효력이 있다고 믿을 수 있는가? 이러한 발상의 근저에는 교회가 공로의 보물창고라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 자리하고 있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총뿐만 아니라 인간의 공로 또한 필요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구원에 이를 만큼의 공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제 아무리 교회가 정한 규범을 실천하면서 선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구원에 다다를 만한 공로의 분량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소위 성인이라 불리는 신앙의 선조들은 스스로의 구원을 위한 공로 이상을 쌓았고 이렇게 이들이 쌓은 여분의 공로가 잉여 공로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잉여 공로를 바로 교회가 보관하고 있어서 교회가 공로의 보고라는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장이다. 그리고 교회의 수장인 교황이 그 보고를 열 수 있는 열쇠의 권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보관하는 공로를 교황이 자기 뜻대로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 하에 교황의 인장이 찍힌 면벌부가 온 세상에 통용되게 되었다. 면벌부는 교황이 승인한 공로 정서였던 것이다. 루터의 95개 논제. 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인 루터는 비록 자신이 로마 가톨릭의 사제여 수도사이긴 했지만 면벌부의 부조리함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1517년 10월 31일 자신이 살던 위텐베르크의 성교회문에 면벌부를 반대하는 95개 논제를 게시하고 알브레이트 추기경에게 그것을 발송했다. 사실상 루트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면벌부에 대한 신학적 토론을 위해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이었다. 그 당시 신학적 논쟁을 제기하기 위해 자신의 입장을 담은 팸플렛을 내거나 게시하는 것이 통상적 관례였기 때문이다. 루트가 95개 논제를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독일어가 아니라 학자들의 언어인 라틴으로 작성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역사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렀다. 루터의 주장을 담은 95개 논제는 곧 독일어로 번역되어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루터에게 공감하게 되면서 개혁의 요구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하고 도도한 물결이 됐다. 중세의 모순이 겹겹이 쌓여 있다가 95개 논제라는 불꽃이 튀자 종교개혁 운동으로 폭발했던 것이다. 그러면 95개 논제는 어떤 주장을 담고 있었는가? 95개 논제는 교황은 자신의 권한이나 교회법의 권한 밖의 어떤 벌도 면제할 수도 없고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5번. 고 주장함으로써 교황의 면벌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이미 죽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의 벌까지도 면제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을 기만하는 사악한 계략이라고 말한다. 루터는 계속해 교황의 면벌부로 모든 벌에서 면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면벌부 설교자들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21번. 주장한다. 루트는 교황을 향해 자기 양들의 살과 뼈 그리고 가죽으로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느니 차라리 그것을 죄로 만들어버리라. 50번. 일침을 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면벌부를 사느니 차라리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그저 나누어 주는 것이 훨씬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가르친다. 이것은 95개 논제 중에 43번 논제입니다.
우리가 죄와 벌에서 해방되는 것은 면벌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이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은 면벌부가 없어도 죄와 벌에서 완전히 사함을 받을 수 있다. 36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와 벌 모두를 단번에 사하신다. 루트는 또한 95개 논제에서 면벌부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공로의 복으로서의 교회관도 비판한다. 62번. 교회의 진정한 보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거룩한 복음이다. 교회가 보배로운 이유는 공로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인간이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성인들의 잉여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 부른다. 루터는 교황을 향하여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한 돈인가? 아니면 가련한 영혼인가? 만일 정말 교황이 면벌부로 공로를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참된 교회의 보화인 가련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거저 주어야 하지 않는가? 공로에서 은혜로. 면벌부 논쟁의 근본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라는 본질적 문제가 놓여 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교회는 공로의 보물창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거룩한 복음을 소유한 신앙 공동체이다. 면벌부는 은혜를 돈으로 바꿔치기 화려한 불경건한 시도였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주어지는 선물이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 복음의 가르침이다. 이것이 중세에서 종교개혁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고 루터의 95개 논제가 담고 있는 알맹이이다. 당신대 박경수 교수의 글이었습니다. "생감 교육 이야기 1. 인턴을 통한 영성 교육의 재발견. 구세대, 신세대, 그리고 제3지대. 당신대 기독교 교육학 이규민 교수의 글입니다. 30대 CEO와 70대 인턴 사이 소통. 정장, 손수건, 슈트케이스, 은발의 신사 벤 휘테크, 로버트 드 니로는 이른 나이에 이력서를 내기 위해 셀프 영상을 찍는다. 40년간 한 직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그는 3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골프 등산 낚시를 하며 살아간다. 그러던 중 시니어 인턴 광고를 보고 면접에 응하며 자신을 소개한다. 음악가는 마음에 음악이 살아있는 한 은퇴가 없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마음엔 여전히 그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인턴으로 채용된 첫날, 그의 모습은 첨단 디지털 회사에 나타난 아날로그 그 자체였다. 패션 회사인 About the Fit, ATF 사원들은 캐주얼한 옷차림에 맥북과 스마트폰을 들고 광속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직원들은 모두 자기 일에 몰두할 뿐 타인에겐 일체 관심이 없고 벤의 존재가 이 회사에 적합할 리 없다. 그럼에도 그는 풍부한 경험과 노련한 일처리, 무엇보다도 사람을 배려하는 원만한 성품으로 젊은 사원들과의 거리를 극복해 간다. 가장 먼저 출근해서 꾸준 일을 도맡을 뿐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동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한편 줄스 오스틴, 앤 해스웨이가 줄스 오스틴을 연기했습니다. 줄스 오스틴은 의류 제작, 판매, 유통의 전 과정을 직접 지휘하며 1년 반 만에 25명의 직원을
240명으로 키우는 성공을 거둔 창업자 겸 CEO이다. 하루 두세 시간 수면 외의 모든 시간을 회사에 쏟아부으며 빛나는 아이디어와 세심한 고객 관리를 통해 상당한 실적을 이뤘지만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가 쉽지 않다. 그녀를 대신해 전업주부가 된 남편과 점차 소원해지고 성장 가도를 달리던 그녀에게 이사회는 전문 CEO를 고용하고 아이디어 개발에만 전념할 것을 권고한다. 벤을 인턴으로 배정받은 줄스는 연로한 부모님과의 불화 때문인지 그를 불편해하며 멀리한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벤의 인간미와 성실성, 유능한 일처리 능력을 보게 된다. 그는 40년의 나이 차이도 불구하고 자신을 존중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의 있게 대하는 벤에게 점차 마음을 연다. 자기가 저지른 심각한 실수와 위기를 대신해 지혜롭고 성숙하게 해결하는 벤을 보며 프렌드가 될 것을 제안한다. 그로를 환대하는 하나님 나라 이루기. 인턴, 영화 제목입니다. 더 인턴의 주인공 벤과 줄스는 이 시대 갈등의 두 아이콘이다. 두 사람은 구세대와 신세대, 남자와 여자, 고용주와 피고용인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21세기 사회는 세대, 남녀, 계급, 문화 간 갈등과 대립이 심각하다. 점점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세계에 부응하지 못하며 비춰지는 노년 세대 그리고 디지털 정보에 능하지만 이전 세대와 소통하기 어려운 청년 세대의 불협 화음 속에서 이 영화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가능케 한 것은 벤이 보여준 겸손한 기다림과 유연성이다. 갈등을 넘어 조화로 가는 과정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벤은 풍부한 인생 경험과 지혜를 갖추되 겸손하게 기다릴 줄 안다. 다른 사람, 젊은 세대가 공감하며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말이다. 영화에 나오는 인생 경험은 유행을 타지 않는다는 대사는 두 세대가 갖춘 생의 지혜와 경륜만큼이나 신세대의 패기와 열정이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어가야 함을 보여준다. 구세대는 신세대의 신선함과 창발성을 존중하고 신세대는 구세대의 경륜과 지혜를 배우고자 할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 디지로그와 휴먼테크야말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지향해야 할 제3지대인 것이다. 예수님은 어린이, 여인, 어부, 세리, 창기 할 것 없이 모든 일을 환영하고 환대하였다. 세대, 남녀, 계급, 문화를 넘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자녀이고 모든 이가 하나님 구원의 대상임을 삶으로 보여준 것이다. 벤 역시 나이, 지위, 계층을 넘어 열린 마음으로 모두를 환대하였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였고 존중이었다. 오늘의 영성 교사는 인터넷에서 어떤 교훈을 얻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 가족을 이루어내었다. 벤 역시 뛰어넘기 힘든 세대 간, 남녀 간, 계급 간 편견을 넘어 줄스와 건강한 친구 관계를 형성하였다. 누구나 생을 살다 보면 노년이 되고 누구나 한 번씩은 구세대가 된다. 그럼에도 영성 교사는 세대 간 차이를 넘어 서로를 환대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와 벤의 삶 속에서 그 표본을 찾을 수 있다. 인격적으로 모두를 환대하며 사랑과 축복의 마음으로 모범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의 영성 교사는 노년기에 대한 기대를 결코 저버리지 않는다. 노년기야말로 영성의 완성기요 영적 클라이막스 시기이기 때문이다. 영성 교사는 담대히 외친다. 보라, 성숙하고 찬란한 노년이여. 자,
이제 설교인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개의 설교를 지금부터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 본문 로마서 6장 4절로 13절 찬송가 436장입니다. 이 글은 설린교회 김영신 목사님의 글입니다. 이제 로마서 6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장 4절로 13절이죠. 절로 13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데뷔작인 모닥불을 비롯해 아 대한민국, 잃어버린 30년, 단발머리, 사랑의 미로 등 숱한 히트곡을 작사한 박근호 씨는 대중가요 최고의 작사가로 꼽힌다. 그분이 처음 교회에 나오던 날 인사를 나누면서 친분을 갖게 되었다. 그 후 그분을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 신장병으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한 청년이 신장을 제공해줘서 살아났다고 한다. 너무 고마워서 보답을 하고 싶었는데 그 청년은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고 교회를 다니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박근호 씨는 수술대에서 깬 후에 에덴의 아침이란 시를 썼다. 수술이 끝나고 마취에서 깨어나는 순간 나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침대 위에 누워있는 나의 껍질을 치워주십시오. 오늘부터 나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이제부터 나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라는 걸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생명이라는 그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부활의 생명이라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것이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않는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다. 우리는 날마다 꿈틀대는 나의 죄성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겨야 한다.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힘써 반응해야 한다. 반응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지배를 받는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면 죄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성경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말한다. 또한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자신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린 주님같이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자고 말한다. 우리는 불의의 무기가 되든지 의의 무기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삶이 아니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다.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를 위한 삶도 남을 위한 삶도 아닌 주님을 위한 삶을 말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십자가의 은혜를 몰랐을 때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 그러나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남을 위하여 산다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주님을 위한 삶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이다. 그것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그럴 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 오늘의 기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 보정교회 이권형 목사님의 글입니다. 그럼에도 감사. 본문은 요나서 2장 7절로 10절 찬송가 429장입니다. 요나서 2장 7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7절로 10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그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두하니. 우리는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의 문턱에 서 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짙은 먹구름에 뒤덮여 어둡기만 하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감사다.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고난 중에도 감사했던 인물이 있었다. 바로 요나 선지자이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방해 중의 배는 거대한 풍랑을 만났고 제비뽑기에 선택된 요나는 풍랑을 만나게 한 책임을 지고 바다에 던져지게 된다. 거대한 물고기가 바다에 빠진 요나를 삼켰고 요나는 사흘 밤낮을 물고기의 움직임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며 나뒹굴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그가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 묵상하고자 한다. 첫째,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요나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을 듣고 계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2절. 불순종했던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에게 어둠 속의 한 줄기 빛과 같았고 하나님의 위로는 그의 입에서 감사가 고백되게 하였다.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 인생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신다.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사랑으로 응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둘째,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회복시키셨기 때문이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마음이 완악해진 요나는 배가 풍랑을 만나 모두가 힘들어하는데도 혼자 배 아래에 내려가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 그랬던 요나가 물고기 배 속의 고난 중에서 회개하며 다시금 주의 성전을 바라보았다. 4절.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심령을 회복해 주셨다. 이에 요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6절 라고 고백한다. 비록 여전히 물고기 배속이었지만 하나님께 용서받은 요나의 마음은 절망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천근 만근이던 영혼은 은혜의 날개를 달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 요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 6절. 그의 기도가 감사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명하여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도록 하셨다.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것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누리는 특별한 은혜이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탄식이 있을지라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심령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럼에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다시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금 사명의 길로 걷게 하신다. 오늘의 기도. 우리가 고난 중일지라도 그럼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서도교회 서일승 목사님의 글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찬송가 310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54절로 60절입니다. 빠지네요. 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르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가 부활의 승리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자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을 때 그의 얼굴에는 천사처럼 광채가 빛났다.
스데반 집사가 교회를 섬기고 기쁨으로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된 것은 그가 믿음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기 때문이다. 생명력이 있는 믿음은 잠자는 우리들을 깨어나게 하고 삶에 지치고 병들었던 우리 심령을 되살아나게 하여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생긴다. 요한일서 5장의 믿음에 대해서 5장 4절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순교자 스데반에게는 이러한 믿음으로 충만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그에게 있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54절. 그러기에 스데반의 복음 증거를 향한 열정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그의 설교를 통해 아브라함의 신앙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대 전통과 율법에 매여 있는 이들의 허황된 마음과 사회를 향한 무지와 그릇된 신앙관을 가진 자들에게 목이 곧고 마음과 귀로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51절 라고 외쳤다. 군중들을 향한 끊임없는 설교의 외침과 사랑의 권고를 전하였지만 군중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오히려 이를 갈면서 덤벼들었던 것이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그는 54절. 이러한 위험한 순간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니 부활의 승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 마가복음 8장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그로 인해 더 힘을 얻어 두려움 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교회가 많아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어진 환경과 조건, 생활의 현장 앞에서 나태함과 안일함으로 자신들의 이기적인 현상이 더 이상 말씀에 확산을 멈추게 하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달아 교회들은 기도하며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여 은혜의 삶을 통하여 변화된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 무지한 군중들을 향한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모습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59절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60절 하고 기도를 드린 후에 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고 묘사되어 있다. 이것은 스데반의 정신과 그의 신앙이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으며 이 시대 속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성령 충만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던 스데반 집사의 신앙과 복음을 향한 열정이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이어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 살아 숨쉬며 뛰며 달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오늘의 기도. 세상의 강함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오늘의 현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요일 긍정 2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 찬송가 21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 지어다. 세상에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많다. 이 글은 해안중앙교회 임병광 목사님의 글입니다. 세상에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 고난과 환란을 이기지 못해 자기를 포기하는 불행한 선택을 하는 사람도 많다. 앞이 캄캄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밀려오는 충격과 절망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시험이 닥친다 해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닥치는 고난은 의미 있는 고난이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해야 한다. 고난을 잘 이기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고난을 힘들고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인간의 삶은 죄인된 삶이기에 평안보다는 고난이 많다. 그것은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자신을 낮추고 죄를 회개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고난은 긍정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해 더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애매한 고난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고난이다.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당하는 고난이 이것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잘 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다. 이것은 죄에 대한 책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당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둘 다 죄를 지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죄를 부정적으로 보면서 자살했고 베드로는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기회로 삼았다. 또한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된 것은 죄를 긍정적인 자세로 바꾼 좋은 예이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자살을 한 프랭클린 루즈벨트에 대해 처음으로 주변 사람들은 다리가 있어도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라고 혹평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모험을 끓이며 정직함이 결여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통념을 깨뜨리고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을 장관으로 임명했다. 또 살인적인 대공황 때 오히려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었다. 그의 절친한 친구 중 한 사람인 영국의 처칠은 그를 만날 때는 마치 샴페인 뚜껑을 여는 것처럼 가슴이 설렌다고 했다. 그는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밝은 웃음과 유머를 잃지 않았다. 그는 부정적인 상황에도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인생의 승리를 거두었다. 고난은 긍정을 만들어내는 힘이 된다. 사람들은 고난을 부정적으로 본다. 어려움을 당하면 힘들어하면서 아무리 해도 안 될 것이라며 포기하고 만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오히려 고난은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는 긍정의 출발이다.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방향을 바꾸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새로움과 도전은 긍정적인 상황에서 시작된다. 지금이라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고난 속에서 해결점을 찾아보자. 오늘의 기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습관과 삶의 모습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이 글은 대산제일교회 권오규 목사님의 글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변화의 요구가 교회를 향하고 있다. 교회도 성도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인 혹은 공동체적인 격동의 시기에 어떻게 중심을 잡을지를 알려주고 있다. 교회는 변화의 바람 앞에서 어떤 기준을 붙들어야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유기체로 존재할 수 있을까? 첫째, 교회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은 교회가 내 교회라고 하신다. 교회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다. 성경은 교회가 목회자의 것도 성도의 것도 아닌 주님의 것이라고 한다. 예수님 스스로 내 교회라고 하셨다. 그러니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은 교회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의 원하심과 가치가 가장 중요시 여겨져야 한다. 목회자의 목회 철학도 주님의 가치 아래 종속되어 있어야 하고 성도의 소망도 주님의 가치 안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 교회는 발음을 끝까지 붙들 수 있다.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주님이 머리이시다. 둘째, 교회는 주님의 방법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는 주도권의 문제를 명확하게 말씀하셨다. 주님이 세우신다. 사람이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쉽게 낙심할 필요는 없다.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님의 원리와 방법을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면 된다. 일의 결과는 주님의 몫임을 인정하고 주님보다 우리의 목소리가 더 커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다. 그래야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목회자 개인이나 몇몇 성도들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를 추구하고 존중하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셋째, 교회를 지키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다. 이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정체성의 문제이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주님의 결정이 우리의 결정이어야 한다. 주님이 그리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니 잦은 바람과 파도 앞에서 함부로 혹은 너무 쉽게 흔들리거나 망가지지 말아야 한다. 성도 개개인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교회이다. 주님은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진리이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교회가 강한 것이 아니라 강하신 주님이 교회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교회요 성도이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소망이며 용기이다. 바람이 불면 불수록,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울수록 더욱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담대히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지켜내시기 바란다. 오늘의 기도. 우리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풀과 인간이라는 글인데요. 그어로 하나 되는 교회 오선희 목사님의 글입니다.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5절, 찬송가 31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5절. 21로 20.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김수영 시인의 풀이라는 시의 첫 구절은 이렇다.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이 시의 해설서에 따르면 풀은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민중을 뜻하고 동풍은 풀을 억압하는 지배의 세력이나 권력을 뜻한다고 한다. 풀이 눕는 모습은 나약한 민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시는 암울한 현실을 풀이 눕고 우는 모습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민중은 한편으로는 바람보다 빨리 눕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적극적인 인간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보다 더 일찍이 성경의 저자들도 인간을 풀에 비유했다. 그 시대를 산 사람들만이 경험하며 풀과 같은 인생이란 참으로 덧없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권력자들의 횡포가 심한 시대를 산 사람들에게는 시적인 미사역으로 풀이 아니라 치열한 삶의 한 부분을 풀로 표현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인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져본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을 그야말로 살덩어리로 된 나약한 존재로 표현한다. 풀과 같이 바람이 불면 쓰러지는 나약한 것이 인간이고, 어쩌다 꽃을 피우고 영광을 누리는 것 같아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인간은 이렇게 나약한 풀과 같이 언젠가는 끝이 있고 원하든 원치 않든 타자에 의해 자연 환경에 의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진다. 그러나 인간이 풀처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썩어 없어지지 않는 씨앗으로 뿌려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약한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주신 것이다. 그 씨앗을 품은 사람들은 나약한 인간에 머물지 않고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 나만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한 사랑의 연대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 사랑은 더욱 드러나게 된다. 각자 도생할 것인지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위기를 이겨나갈 것인지 그 모든 게 우리 인간이 서로 힘을 모을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많다.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교회에서는 이 사회적 문제가 큰 고민거리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 우리 모두를 위한 배려와 사랑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한결같이 흘러나와야 된다. 나약한 인간 한 사람은 풀처럼 풀꽃처럼 끝날지 모르지만 서로 함께 마음으로 사랑하고 연대하고 힘을 합한다면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머물러 있을 것이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오늘의 기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소외된 이웃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자 수첩입니다. 군의 선제적 대응을 보며 차유진 기자의 글입니다. 국방부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단시적으로 병사들의 휴대폰 영상통화를 허용했다. 지난해부터 전 군의 휴대폰 사용이 허용됐지만 보안 문제로 영상통화는 금지되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스트레스 가중이 우려되자 군은 장병들의 영상통화를 허용하기로 했다. 보안사고는 통화 장소 및 시간 통제로 예방한다는 입장이다. 군은 자신들의 행동 방식을 정의할 때 선제적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먼저 손을 써 상대방이나 상황을 제압한다는 의미로 앞니를 예상하고 먼저 움직여야만 승산이 있는 전장에서 전쟁에선 필수적인 행동 지침이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16일 현재 군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39명으로 3월 23일 이후 한 명의 추가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다. 60만 명이 집단 생활 중인 것을 감안하면 나름 성공적인 예방 성과를 거둔 셈이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했던 장소 중 하나가 군이었다. 그러나 예방에도 선제적 대응 지침을 적용한 결과 교회와 병원이 집단 감염으로 눈총을 받는 동안 군은 한 건의 사고도 일으키지 않았다. 감염병에 대한 군의 선제적 대응은 사회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국방부 보고에 따르면 현재 보건당국 기준에 따른 군 내 격리자는 3명에 불과하지만 자체 기준에 따라 격리된 장병은 훨씬 많은 1,190명에 달한다. 군의 행동 방식이 선제적이라면 교회는 제도적에 가깝다. 감염병으로 예배, 성찬, 헌금이 중단됐지만 법과 규범에 명시된 상황이 아니다 보니 대안 제시가 어렵다.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한 목회자들의 고민도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찾은 대안이 법에 부합한가였다. 오랜 시간 다듬어진 법과 규범이지만 빠르게 변하는 현실 앞에선 무기력할 수 있다. 감염병이란 특수 상황을 교회적으로 연구하고 제도에 반영하려면 백신 개발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기자가 만난 목회자들은 다양한 상황에 맞도록 교회의 적응력을 높이기보다 하루빨리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돼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했다.
시간이 지나면 코로나19의 위협은 감소하겠지만 대상은 코로나19 이전과 다를 가능성이 높다. 사회는 물론 교인들의 의식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군이 휴대폰을 허용한 지 1년이 지났다. 당시 군은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미래를 대비해 제도를 바꾸는 선제적 선택을 했다. 시대나 구성원의 기대와 제도의 격차가 크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며 조직의 역량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극복해야 할 위기이기도 하지만 변화의 기회이기도 하다. 땅끝 편지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 내 은인인가? 총회 파송 브라질 선교사 임철기 목사의 글입니다. 사역을 시작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난 후는 비교적 평안하였다. 그러나 인디오 청년들을 목사와 선교사로 양성하는 신학교를 개교한 다음부터 시련과 박해가 줄을 이었다. 신학교 부지를 구입하면서 넘겨받은 소가 20마리 있었는데 1년 사이 뱀에 물려서 죽고 허리를 다쳐서 죽는 등 4마리나 죽었다. 대형버스가 우리가 타고 있던 픽업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고 인디오 마을을 향하던 모터보트가 정글에 처박히는 사고도 났다. 우리 아이들이 선교사 자녀 학교 진학에 실패했고 동료 브라질인 선교사의 아들이 죽기도 했다. 아들을 잃은 선교사가 다른 선교사와 갈등하다 신학교를 나갔다. 도로그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브라질의 인디오 마을들에 일자, 교회, 신학교를 비방하는 편지를 보냈다. 예배당에 십자가를 걸고 성탄절에 촛불을 장식한 것을 이단이라고 공격하면서 인디오 형제들에게 나를 반대하고 거절하라고 종용했다. 인디오 형제들이 그 선교사의 선동으로 나를 이단, 무당, 적그리스도, 천주교 신부라는 이름을 붙여서 반대하기 시작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인디오 부족의 연합을 깨는 동료 선교사의 악의적인 행동에 분노했다. 공개적으로 그를 모함하고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증오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5장 43절로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으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방법 하나를 가르쳐 주셨다. 박해가 시작되면서부터 그를 미워하였고 복수하고 싶었던 악을 사건별로 보여주시며 회개하라고 하셨다. 거짓말과 가진 방법들로 나를 괴롭힐 때부터 품었던 미움을 모두 토하고 회개했다. 주님, 내가 더 악합니다. 라고 고백했다. 용서하고 축복했다. 그리고 회복되었다. 그 후로도 핍박이 계속되었지만 담담히 받아낼 수 있었고 그 악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다. 후에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기를 그는 내 교만을 다스리려고 보낸 주님의 도구였다고 말씀하셨다. 한 분은 모터보트로 3일 정도 걸리는 약 900km 떨어진 인디오 마을에 의료팀과 함께 사역을 하러 갔다. 하루 14시간을 달리는 모터보트로 3일을 간다는 것은 무척 힘든 여행이다. 그 마을로 출발하기 전에 미리 언제 도착해 의료 사역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런데 인디오 마을에 도착하니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즉 그리스도가 온다고 해 나를 만나면 모두 살해당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다른 마을로 피했다고 한다. 이렇게 인디오 형제들이 나를 피하고 접촉을 거부하는 일들은 큰 아픔이었다.
후에도 주님은 많은 고통을 허락하셨다. 중상모략, 투서, 고소사건, 배신과 이용당함, 계속되는 말라리아 감염과 독살 시도가 있었다. 이렇듯 아마존에서 여러 번 차가운 겨울을 맞았다. 이런 사건들이 생길 때마다 그동안 노력하고 헌신에 쌓아온 홍등탑이 무너져 내렸다.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와 인디오 형제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신학교, 교회, 가정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려줬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듣고 모욕을 받았다. 그때 발견했다. 주님이 우리의 옷을 벗기시는구나. 나뭇잎을 모두 떨고 하지만 앙상한 겨울나무로 만드시는구나. 무척 고통스러웠지만 묵묵히 이 모든 고난을 받아들였다. 내가 주님을 사역으로 오해하고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셨으니 땅이 모욕받으며 회개했다. 부족한 선교비로 인해 내가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알려주셨다. 주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염려하는 것들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가지는 우상임을 가르쳐 주셨다.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면 또 껍질이 나오듯 계속해서 우리의 문제들을 보여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것들에 대하여 죽게 하셨다. 나를 주님께로 가장 가까이 데려다 주고 진실한 복을 받게 해준 일들과 사람들은 누구였나? 그것은 내가 기뻐했던 좋은 일들과 나를 돕고 나를 함께 해준 나를 돕고 함께 해준 동역자들이 아니었다. 역설적이게도 나를 괴롭히고 모욕하고 배신한 그들과 혹독한 고난이었다. 만일 주님의 허락하신 고난과 십자가가 없었다면 나는 어쩌면 지금도 썩어지지 않은 하늘의 미랄로 남았으리라.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으로 우리를 단련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린다. 주님, 내가 가졌던 내가 한 일이라는 모든 선함의 옷을 벗기소서. 그리고 당신께로 가게 하소서. 이의용 교수의 잘 가르치는 교회 52번째 시간입니다. 밀어넣기에서 끌어내기로 바꿔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은 교사와 학생 간의 밀고 당기기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교사는 학습자 스스로가 주체임을 인식하도록 도와야. 포도나무 한 그루에는 보통 45송이가 열린다. 근데 한 그루에 4,500송이가 달린 포도나무가 소개된 적이 있다. 경작법이 독특하다. 친환경적 토양과 함께 물 주기가 독특하다. 농부는 절대로 뿌리에 물을 주지 않고 뿌리에서 1m 이상 떨어진 곳에 물을 준다. 목마르면 뿌리가 나와서 먹으라는 것이다. 뿌리가 튼튼해지고 줄기도 40m나 뻗어나오니 다른 포도나무보다 100배 이상 열매를 맺는다. 학교가 없던 시골에는 서당이 있었다. 어린이들은 서당에서 한문을 하늘천 땅지를 구구단 외듯 공부했다. 교사가 학습자의 머릿속에 답을 밀어넣는 단계였다. 학습자는 자극하면 반응한다는 행동주의적 교수 학습법이다. 그 후 산업화가 깊어지면서 수입식 교수 학습법은 한계를 맞았다. 그래서 학습자의 동기, 흥미를 유발시켜 지식을 탐구하게 하는 인지주의 교수 학습이 시도되었다. 그리고 나서 정보화가 깊어졌다. 집단, 표준, 보편, 확실이라는 백인 일색의 시대가 가고 개인, 다양, 창의, 불확실의 백인백색 시대가 되었다. 여기에다 IT 기술이 발전하고 소통방식이 쌍방식으로 바뀌면서 수업의 방식이나 교사의 역할도 달라지게 되었다. 이래서 나온 것이 학습자 주도, 거꾸로 학습,
합리화 체험, 상호 작용, 토론, 집단 지성, 문제 해결 수업 같은 것이다. 수업의 주체는 교사에게 학생으로 바뀌고, 교사에서 학생으로 바뀌고, 교사 역할도 지식 공급자에서 도우미, 학습 촉진자로 바뀌기 시작했다. 학습자 스스로 지식을 선택해 구성한다는 구성주의 교수 학습 시대가 왔다. 그럼에도 정부와 선진국인 우리나라의 교수 학습 분야는 여전히 초보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대학 입시 때문이다.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은 교사와 학생 간의 밀당, 밀고 당기기이라 할 수 있다. 교회에서도 어린이,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답을 밀어넣는 푸시 교육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설교자나 많은 교사들의 관심은 여전히 교사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있다. 이걸 학습자가 어떻게 스스로 공부하게 할 것인가로 바꿔야 한다. 교사가 먼저 학습자를 학습의 주체로 보고 학습자 스스로 자신이 학습의 주체임을 인식하도록 도와야 한다. 펌프에 마중물 부어주며 물을 끌어올리듯 풀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앞서 소개한 포도나무처럼 자생력을 길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전 국민대 교수 생활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의 글입니다. 주간 논단입니다. 전 대전 신대 총장 정행업 목사님의 글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뿌리 내리기. 한국 기독교가 이 땅에 전파된 지 136년을 맞았다. 타 종교에 비해 선교 역사는 짧지만 한국 기독교는 이 땅에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기독교는 이민족에게 밀착되지 못하고 여전히 외래 종교로 취급을 받으며 떨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어떤 변화에도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독교로 이 땅에 토착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 문제에 접근하는 기본 문제는 한국 기독교가 기독교 본래의 모습을 찾는 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충실한 교회가 될 때 자연히 한민족에게 환영을 받고 수용되어 이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토착화 문제를 논하고자 한다. 한국 선교 초기에 기독교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어려운 한문이 아닌 평민의 글자인 한글을 사용하여 성경을 번역하여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었고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일은 기독교가 이 땅에 토착화되는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기독교의 토착화와 관련해서 생각할 것은 기독교가 한국 문화를 적극 활용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폴 틸리는 종교는 문화의 실체라고 했다. 문화의 중심에는 종교가 있음을 생각할 때 이 땅에 기독교 문화가 꽃피어 명실상부한 기독교가 이 땅의 민족 종교로 굳게 서야 한다. 여기서 문화란 말은 너무 광범위하고 다양한 뜻을 포괄하고 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인간의 삶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기독교가 이 땅에 토착화 되는 데는 절기와 관원상제 등이 기독교적이어야 한다. 서구, 특히 미국은 처음부터 기독교 문화를 배경으로 이루어졌다.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감사절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설, 무교, 불교의 스가탄신일, 유교의 추석, 개종교의 개천절 등이 절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부활절, 감사절, 성탄절 등은 기독교인만의 절기로 지키는 실정이다. 이러한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절기들이 전체 한민족이 지키는 절기로 지키는 날이 올 수는 없는지 희망해 본다. 관원상제 등의 예식도 정례화시켜서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지킬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본 교단은 가정의례 지침서를 제작하여 예식서에 첨가하여 시행하고 있다. 1984년 제69회 총회 채택. 그중 결혼식을 예로 들면 일반 예식장에서 시행하는 식순이나 교회에서 사용하는 예식서의 식순이나 대동소이하다. 다음으로 한국은 다종교 사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 기독교는 타 종교에 대해서 겸손과 이해함으로 대해야 한다. 다만 다종교 사회의 측면에서 기독교가 타 종교에 비해 우수한 종교임을 보여주고 원의 종교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유교의 삼강오륜, 이니 예지의 숭고한 윤리도덕의 가르침도 귀한 것들이나 기독교의 차원 높은 사랑의 종교임을 실천해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기독교는 고유 문제를 해결하고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참된 구원과 영생을 주는 종교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종교가 형성하는 형식도 좀 더 구체적이고 항구적인데 착안해야 한다. 불교는 이 땅에 절을 명소에 건축해서 사찰 문화를 이루었다. 유교는 향교나 능 그리고 비석들을 남겨놓았다. 천주교는 중후한 성당을 건축하고 곳곳에 종교자의 흔적을 기념하는 공간이나 기념관이나 조형물을 만들어 종교자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 기독교는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용인의 선교자 기념관, 양화진의 선교사들의 무덤을 조성했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는 보다 역사적이고 가시적인 공간을 확보하여 신앙인들로 하여금 신앙과 교육적인 순례지를 조성해야 한다. 후세의 기독교인들에게 역사적인 유물이나 교육적인 문서들을 보관하고 남겨줄 만한 박물관이나 조형물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범교단적이고 나아가 한국 기독교 전체 연합적인 사업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성취하여 한국 문화 창달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독자 투고입니다. 총회 파송 태국 선교사 허춘중 목사님의 글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계속돼야 한다. 인류는 지구촌 시대,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많은 전문가, 학자들, 연구기관, 세계적인 시민단체들이 이대로 세계화가 진행되면 앞으로 인류가 맞을 여러가지 문제점을 예상하고 이에 경고하며 그 대안도 제시하고 이에 실천을 강력하게 권해왔다. 이런 면에서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과 심각한 질병이 큰 재난이 될 것은 이미 예고된 일이다. 세계화 시대의 물질 중심의 낙관론은 경제적 풍요의 세상, 일상이 편안한 세상, 오락과 휴양, 쾌락과 향락, 재미있는 세상을 그렸으며 과학과 기술, 의학의 발달이 생명을 연장하고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과학기술 만능주의에 빠지게 했다. 또한 사회복지제도, 연금과 보험이 든든하고 안전하게 모두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으로 확신하고 믿었다. 이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무관심하고 잃어버리고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찾는 일에는 열심히 하지 않고 당장의 이익과 유익에만 열을 올렸다. 세계화 시대의 물질 중심의 가치관에 근거한 무한 경쟁, 독점적 지위를 지향하는 경향은 다른 사람과 다른 집단과는 차별화하며 대립과 갈등, 분열의 결과를 낳았다. 다른 사람과 다른 집단은 목적과 수단으로 삼았고 그 결과는 극단적인 개인주의, 집단 이기주의를 낳았다. 어떤 측면에서 교회와 교회의 가르침이 이를 선도하고 권장한 면이 있다. 오늘날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따라 그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리 고통받는 이웃과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선포하지 않고 개인과 내가 한 집단의 번영과 성장만을 선포한다면 우리는 크나큰 오류를 범한 것이다. 그래서 선교는 계속되어야 한다. 세계 선교를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세계를 치유하고 구원하는 사명이다.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일치감을 가지고 저들을 억누르고 있는 영적 피폐함과 문화적 차별과
가난과 무지와 질병과 사회적 소외와 맞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거룩한 사역이다. 혹 이런 상황 때문에 한국교회의 세계선교가 위축되거나 포기된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다. 그리고 세계교회사적으로 세계선교의 역사적으로 우리가 범한 오류로 남을 것이다. 빌 게이츠는 이 상황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거대한 재앙으로 보지만 나는 위대한 교정자로 보고 싶다고 했다. 그동안 우리가 잊고 살던 교훈을 일깨워서 그것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하나님 섬김을 우선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가치를 추구하면서 나의 가족, 내 민족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가난한 이웃, 고난받는 세계의 자매, 형제들을 돌아보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에서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고 의로움을 추구하고 자신에게는 보다 엄격하고 동시에 타인에게는 넉넉함으로 돌아보는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것을 믿고 사는 것이다. 유발 하라리 교수는 최근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함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손 씻는 예를 들었다. 모두가 손 씻기를 하는 것은 인류의 의료 보건 역사의 큰 발전으로 이 간단한 행동이 연간 수백만 명의 생명을 지킨다고 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손 씻을 물도 비누도 없는 사람들이 많다. 전체 세계 인구 중 40%, 약 30억의 사람들은 손 씻을 물도 비누도 없이 살아간다.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실 수 있는 정제된 물, 일상에 필요한 흐르는 물이 없고 비누를 살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선교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필요로 채워주는 일이라면 이런 상황을 맞아 우리는 더 열심히 선교해야 한다. 논설위원 칼럼입니다. 안전한 교회에서 위험한 교회로. 당신대 임성빈 총장님의 글입니다. 왜 박쥐에 서식하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됐을까? 박쥐가 인간을 찾아온 것도 아니고 바이러스가 박쥐를 선동한 것도 아니다. 인간이 박쥐에게 다가갔기 때문이다. 인간과 동물 간에 전파되는 인수공통 감염병의 책임을 박쥐에게 돌릴 수 없다. 하나님께 허락받은 것 이상을 욕망하는 인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가 자연을 돌보는 청지기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으며 무분별하게 자연을 이용하고 탐욕스럽게 피조세계의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인간의 욕망이 필요를 압도하자 자연과의 관계가 뒤틀리며 재난이 일어났고 재난은 다시 사회 전체를 뒤틀었다. 이런 총체적인 뒤틀림은 결국 인간을 혼란과 불안감이 팽배한 위기사회로 내몰았다. 우리는 지금 위험한 위기사회로 진입했다. 위기사회는 무엇보다 위기관리를 우선으로 하며 안전을 기본 가치로 요청한다. 이는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사회가 전면적으로 위기관리 모드로 전환한 지금 교회는 이런 시류에 역행하며 위험한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반사회적 집단이라는 오해로부터 멀어져야 한다. 우리는 신천지와 교회를 함께 논하는 것이 매우 불쾌하지만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사이비와 전통교회들과의 차별성은 교리가 아닌 반사회성에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이후에 교회는 안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이제 교회 건축부터 예배, 교육, 선교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안전성을 주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앞으로는 교회 내부 구성원들부터 안전이 보장되는 예배시설과 교육시설을 요구할 것이며 영유아부와 청년들을 비롯한 전 연령층이 안전한 프로그램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사회는 교회가 공공시설로서 보건, 의료, 환경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요청할 것이다. 그러나 안전한 교회로의 요청은 사실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교회에 상당한 부담이다. 한 교회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에 안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함께 짐을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시대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회는 안전만을 추구하는 교회가 될 수 없다. 교회는 십자가와 십자가를 위한 여정을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이다. 십자가도 위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위험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결코 세상의 안전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었다. 이 세상 안에 속하여 사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전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위험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코로나 이후 교회는 분명 안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한 공동체로서 위험 사회를 사는 시민들의 불안을 들어주어야 한다. 교회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책무를 다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임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가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하여 제시하신 십자가 중심의 복음적 가치를 통해서 구현된다. 그렇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가치와 삶을 추구하게 해야 한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이들이 꺼려하고 그런 욕망 위에 구축된 문화가 위험하게 여기는 곳이 교회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안전한 곳이어야 하며 동시에 세상의 안전함을 넘어서 위험한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안전한 교회와 복음적인 삶, 즉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한 신앙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자. 안전하지만 위험한 교회는 오로지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무엇보다 앞세우는 교인들, 복음의 공공성과 차별성을 삶으로 실천하는 교인들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오는 결과임을 기억하자. 하나 봉사회 사무국장 서재선 목사님의 글입니다. 현장 칼럼 불발탕과 숟가락. 성서에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다양한 상징과 은유들이 있다.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어노는 곳,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칼이 쟁기가 되고 탕이 낫이 되는 세상은 틀림없이 전쟁 없는 나라, 평화로운 세상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 포탄이 소치되고 탄피가 숟가락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전쟁에 시달리는 나라가 있다. 바로 동남아시아의 라오스다. 이곳에서 포탄 속과 탄피 숟가락은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임을 알리는 종전 선언이 아니라 여전히 전쟁 중임을 알리는 사이렌과 같다. 1964년에서 1973년 사이 한참 베트남 전쟁을 치르고 있던 미군은 2차 세계대전 중 유럽 땅에 떨어진 폭탄의 3.5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폭탄을 동남아시아 곳곳, 특히 라오스 땅에 떨어뜨렸다. 베트남과 라오스 사이 산악지대를 통과해서 물자와 인편이 오고 가는 이른바 호치민 루트를 파괴하고 라오스의 친베트남화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가 없기에 비밀전쟁이라고 불리는 40여 년 전의 이 폭격은 그러나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 라오스는 여전히 전쟁 중이다. 미군이 비행기에서 투하한 집속탄은 로켓 모양의 모폭탄이 목표 상공에서 터지면 그 안에 수백 개의 자폭탄이 쏟아져 나와 목표물을 공격하는 폭탄이다. 문제는 자폭탄의 30%는 불발탄으로 남는다는 것이다. UXO라고 합니다. 불발탄. 그렇게 수십 년 전에 터지지 않은 땅에 박힌 불발탄들이 라오스 곳곳에 아직도 남아있다.
그리고 매년 300명 이상의 라오스 사람들이 끝나지 않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아직도 목숨을 잃거나 다리를 잃고 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물론 어린 아이들이다. 테니스 공 크기의 이 자폭탄은 라오스 전통 놀이에 쓰이는 공과 비슷해서 아이들에게는 호기심의 대상인 것이다. 이런 불발탄들이 8천만 발이 넘게 남아있는 세계 1위의 불발탄 오염 국가인 라오스에서 어떻게 전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에는 COPE 센터라는 곳이 있다. 두 동으로 이루어진 이 작은 건물은 의수나 의족을 지원하고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라오스 불발탄 피해자들의 재활을 돕고 있는 비영리기관이다. 라오스 내 불발탄 피해의 내용과 규모를 설명하고 있는 이곳 내부의 전시실에는 또한 불발탄이 어떻게 라오스 삶의 일부가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커다란 모 폭탄은 큰 소치 되고 농기구가 되고 심지어 집의 기둥이 된다. 조그만 자폭탄은 휘고 펴서 숟가락이 되고 밥그릇이 되고 대야와 철제컵이 된다. 반으로 잘린 폭탄으로 만든 화단에 녹색 생명이 자라는 모습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전쟁은 밭을 갈고 집을 짓고 물을 담고 밥을 입에 넣는 중에 여전히 라오스 사람들의 삶에 살아있다. 의족과 의수와 개인적 또는 집단적 트라우마로 여전히 라오스는 전쟁 중이다. 라오스의 아이들에게 1년이면 300번은 폭탄이 터지고 있는 그들의 삶에 구원의 기쁜 소식은 무엇보다 그들의 땅 여기저기에 가시처럼 데모처럼 박힌 그 많은 폭탄들을 뽑아주는 것이 아닐까. 공 모양의 전쟁이 아닌 진짜 공놀이를 그들의 땅에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보석과 낫이 끝나지 않은 전쟁의 공포가 아니라 정말로 와버린 평화의 상징이 되도록 돕는 것이 아닐까. 마음껏, 있는 힘껏 자신들의 땅을 깨안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희망한다. 기독 공부 사설입니다. 국민의 참뜻을 읽어야 바른 정치. 최근 우리나라의 핫 이슈를 꼽는다면 당연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이다. 코로나19는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최악의 상태에 이르기 전에 잠잠해지면서 수그러들 것이라는 낙관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 또한 지난 15일 마무리되면서 일단 선거 열풍이 가라앉았다. 그러나 이번 4.15 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앞으로 정치권에 풀어닥칠 후태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번 선거 투표율이 66.2%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모두가 놀랐고 여당이 지역구 253석 중 163석을 차지한 압승으로 끝났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여권의 비례대표까지 포함하면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이 탄생한 것이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보면서 여당조차도 당황하는 모습이지만 결과를 놓고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기 전에 선거 내용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일단 우리나라의 고질병인 지역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또 정책 대결은 뒷전이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과 비방, 흑색 선전에서 벗어나지 못한 선거 풍토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계의 입장에서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기독교계를 등에 업겠다고 생각하면서 등장하는 기독교 표방 정당이다. 비례대표 득표율 1.8% 선에 머물렀던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 선택은 냉엄하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지역구 의석의 64.4%를 차지했지만 전체 득표에서는 그러지 못하다. 수도권 지역구 득표율을 예로 들어보면 54%만이 여당을 지지했다.
나머지 46%는 여당 이외의 당을 지지했다는 것이다. 최대 의석을 확보했다는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국민이 선택한 참뜻을 읽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담은 바른 정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자, 두 번째 사설입니다. 교회 공공성, 제도적 뒷받침돼야. 현재 대법원 상고 중인 서울노회 유지재단 산하 10개 교회의 강제 경매 소송이 한국교회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어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은성교회의 건축 문제로 시작된 이번 소송권은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10개 교회가 서울노회 유지재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경매에 넘겨질 위기를 맞았다. 최근에 서울노회 유지재단에 소속된 2개 교회도 예금 계좌가 압류되는 등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른 파장을 고려할 때 이번 소송은 교계가 총력을 기울여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 우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끌어내기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개별 목사들이 지 교회를 사유화해 세습하거나 교회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지재단을 통한 명의신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교회가 공공성을 갖추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사회법에 의해 잘못 적용된다면 한국교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 아래 본교단총회와 한국교회총연합회도 대부분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둘째, 교단 차원에서 피해를 입은 10개 교회와 예금 계좌가 압류된 2개 교회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소송권으로 10개 교회는 시간과 재정 소모가 적지 않다. 교회 예금 계좌가 압류된 2개 교회도 재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사실 이들 교회는 교회의 공공성을 위해 교회 재산을 유지재단에 명의 신탁한 건강한 교회다. 따라서 교단이 이들 교회의 방패막이 되어야 하고 이 문제를 앞장서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소송권이 개교회의 무리한 건축으로 시작된 만큼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회 차원에서 개교회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총회 차원에서 유지재단에 소속된 교회들이 또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